뭐지? 뭐 하는 거지 오늘? 우리 6집 앨범 이제 제목이 뭐죠? 타이틀이? 독보다 더 독한 그래서 우리 6집 앨범 이제 콘텐츠를 제작을 할 건데 독한 X들의 올림픽이에요. 자 박수! 올림픽? 뭔지 뭔데? 모르겠지만 박수!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올림픽 하면은 여러 개의 종목으로 이제 진행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능감. 예능감을 살리기 위해서 오디션을 보는 독한 거. 아, 끝나지 않는 오디션. 고통스러운 컨셉인가? 뭘 하게 될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이번 거 쉽지 않겠다. 합격하면 뭐 있어요? 우리가 다음 콘텐츠에 베네핏을 줄 거예요. 어떤 베네핏이요? 미션을 주는데 그 미션에 유리하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베네핏을 줄 거예요. 아니면은 그 썸네일. 1등 싫어. 자, 두 번째. 이제 6집 앨범이 엄청 바쁠 거잖아요. 체력을 느끼면 운동하러 가요. 독한 체육대회입니다. 베네핏 못 받겠다. 자, 세 번째는 무엇에도 놀라지 않기 위해서 독한 담력 대회를 진행합니다. 아, 그거야. 아, 나 좀 필요해. 아니, 근데 너무 난 그 기사. 아니, 저는 지금까지 안 했는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진짜 싫어요. 저는 진짜 지금도 만약에 안 가도 되면 지금도 빠질 수 있어요. 제가 들은 것 중에 제일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와! 이거 앞으로 적응되는 거 맞죠? 그리고 이제 6집 앨범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앨범 활동 전에 폐막식을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늘은 바로 모인 김에 오디션을 진행할 겁니다. 우리가 멤버들한테 30분을 드릴게요, 각자. 회사에서 아무 데나 혼자 떨어져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나가고 싶은 예능, 그리고 그 예능에서 보여줄 개인기를 준비를 해주세요. 개인기요? 준비 안 됐겠지만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 돼요! 30분만 해요. 30분! 자, 독한 오디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아니 저 뭐 해야 돼요? 개인기? 어떡해, 와 뭐였네. 아, 저 근데 그것도 할 줄 알아요. 아세요? 입다물고 복화술? 이번에 시크릿 당연히 중이거든. 근데 이거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려요? 어떡해요? 오늘 개인기 뭐 준비하셨어요? 준비 맞겠죠 이거? 저 이현성. 어머머머! 마술이 생각나서 마술을 해볼까 합니다. 모두한테 의미 있는 숫자를 이 계산기가 알려드릴 거예요. 곱하기 한 5명까지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No. 뭐였어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옷이 살 때도 이런 반응 어떻게 하죠? 저는 그래도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무용을 K-POP에 결합해서 제가 또 요즘 지수 선배님 꽃 노래에 빠졌거든요. 이 포인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만 부를지 아니면은 이것도 할지. 이거를 마이크로 쓸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준비했거든요, 제가. 저는 이런 거에 좀 진심이기 때문에요. 아, 나 못해, 근데. 어떡해. 직장님. 우리 엄마 아세요?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 어떤 친구는 그리워. 파이팅, 박연진! 파이팅, 박연진!
멋지다 형들아. 너무 방문준데. 자 멤버들 30분이 모두 지났어요. 준비 다 끝나셨나요? 몰라요. 몰라요. 아니요. 마음의 준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이 언니 소리 다 울렸나? 맞아. 진이 소리 들렸네. 한 분씩 이제 손가락을 이미 대고. 아~ 나 먼저 할래. 나 먼저 할래. 오케이. 자 시작할까요? 네. 뭔가 이제 개인기를 웃길 자신이 없어서 일단은 마술을 해볼까 합니다. 참가모더 1번. 참가보더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나 참가번호 참가 들었어. Where you from? Where you from? 컷. 참가번호 1번 시크릿 넘버의 레아라고 합니다. 궁금한 거 그냥 대답해드릴게요. 준비 안 해오신 건가요? 아 이런 분. 자식은 준비해오셨어야죠. 아 저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 5년 더. 오늘 제가 준비하는 거는 이제 레술사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술사. 이제 마술사 말고 오늘 레술사. 아. 저거 마술사.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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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마이너스야? 차가운 드립. 독한 X군요. 마이너스 10점이에요. 독한 네, X. 오늘은 이제 핸드폰을 사용해서 마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워요. 네, 일단은 핸드폰. 3분 중간까지는 같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산기에 서서 맛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크릿 넘버잖아요, 저희는. 우리 모두한테 의미 있는 숫자 계산기가 알려드릴 거예요. 다 똑같이 의미 있는 숫자를. 그 숫자, 그 연도 입력하고 곱하기하고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세요. 뭐를 어떻게 하라고? 특별한 연도, 자기한테. 집중해주세요. 뭐 몇 천, 몇 년도. 곱하기하고 다른 사람들 넘겨주세요. 예, 마음을 전달해야 돼요, 잘. 연도? 특별한 숫자도 돼요. 그냥 저는 저도 그럼 입력할게요. 같은 거니까. 자, 저는 몇 년도 하면 좋을까요? 언니 7 좋아하잖아요. 그럼 7 할까요? 7 늘고 마술. 마술. 내가 마술 하고 있네. 다 같이 손으로 모아서 이걸 눌러요. 네. 아, 와이파이예요? 와이파이, 와이파이. 하나, 둘, 셋, 디. 아니죠.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알아요? 이게 2가 보이는 거는 숫자가 너무 많았잖아요, 지금. 이걸 옆으로 하면 와! 우리 그거야! 2020년 5월 19일 오늘이 1071일자예요. 오! 어? 맞아. 우와! 여기까지 레슬사였습니다. 다들 어떻게 어느 정도 나이 세? 점수는 마지막에 쓰겠습니다. 다 보고. 아 그런 방법도 있네. 먼저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수담이. 빨리 하고 끝내. 빨리 하고 끝내. 당연히 100점 아닐까요? 자신 있어요. 저는 다섯 명의 멤버들을 다 꽂을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떨린다. 아 그래? 네. 핑크공 좋아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점 스타트.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 벗는다. 맨발 투혼 10점 드릴게요. 노래가 필요한데. 아, 네, 좋아요. 신발 드시는데. 아니, 플러스. 틀어달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틀어달라고. 나 입고. 틀겠습니다. 네, 순서 까먹으면 어떡하죠? 잠깐. 꽃향기만 남기고 왔단다. 헤이! 아, 실 나가주세요. 난이 파서 방해하지 마세요. 잘하셨잖아요. 네네. 대사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뮤지컬 같아요. 방해했어요. 방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사실 여기가 포인트였는데 거기 부분에 언니가 뺏어갔어요.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무용은 너무 아름답기만 했거든요. 얘는 아름다움이 안 되나요? 예능이 네. 안 보였어요. 아름다움 속에서 피어나는 개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 속에서 피어나는 개그 그걸 레아 씨가 해주셨습니다. 그거 짠 거예요?
거예요? 네. 아,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아, 제가 앞에서 이제 이걸 하면 언니가 뒤에서 이걸 해주는 거예요. 출연하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이 런닝맨. 네. 잘 달리시나요? 어, 혹시 달리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맞아요. 아, 네, 제가 해볼게요. 아, 여기 호르... 자, 어디서부터 저기서부터 저 위리로 다가오신 겁니다. 네. 네. 영재 씨가 호루라기 해주세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런닝맨을 잘 숨어요. 아, 달리기를 잘하는 거. 그럼 저희는 숨는 거를 보여주세요. 아, 그러면 숨다가 나 달려오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런닝맨 그 자체는. 이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맞고 틀린 건 없어요.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너스. 아, 네네네. 그대로 아세요? 그대로 아세요? 나한테 너 나와! 마이너스! 나와요! 우와! 방금 여기서 너 나와! 100점 드리겠습니다. 너 나와! 마무리 너무 좋다. 너 나와! 마무리 굿. 안녕하세요. 신!